나흘간의 독립기념일 9월 2일 황금연휴를 맞아 호찌민시 떤선엿 공항과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평소보다 10에서 20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는 토요일, 일요일이 겹치면서 9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으로 작년보다 하루 길어졌습니다. 이 때문에 정부도 공무원들에게 일하지 말고 가급적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베트남 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떤선엿 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12만 명으로 평소보다 12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 이 기간 항공편수는 730편으로 6%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 연휴 기간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이용자는 평소보다 20% 증가한 하루 8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평일보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연휴 기간 항공 요금도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베트남 항공 홈페이지에 따르면 호찌민에서 다낭 및 하노이에서 다낭 간 왕복 요금은 250만 동, 107달러, 그 외에도 대도시에서 냐짱, 푸꾸옥, 달랏까지 왕복 요금도 300에서 350만 동으로 평소보다 10%가량 올랐습니다. 황금 노선인 하노이 호찌민 노선도 왕복 400만 동 수준까지 올랐습니다. 통계총국에 따르면 상반기 내국인 관광객은 6,080만 명으로 연간 목표인 6,000만 명을 벌써 넘어섰습니다. 그러나 8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144만 명으로 작년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올해 목표한 500만 명에는 여전히 29% 수준에 불과합니다.